자동차 디자이너의 등용문으로 평가받고 있는 2019 오토 디자인 어워드 오토 디자인 어워드 결과, 일반 부문 장려상에는 양재현 26, 이은수 25시 중앙대학교가 선정됐다. 두 사람은 이번 오토 디자인 어워드에 XHR-USTER-01이라는 이름의 작품을 제출했다. 이는 전기 동력 기반의 제트 엔진 개념을 적용한 레이스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들은 전기차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고성능을 체감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했다며, 내연기관의 기본 구동 원리인 흡기 팽창 배기에 착안, 제트 엔진을 접목했다고 설명했다. 오토 디자인 어워드 심사위원단은 기존과 전혀 다른 콘셉트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창의성과 심미성이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